네, 오늘 생기 세션은 저희 구슬 한 판 버린 느낌으로 지금 연주를 들었는데요. 펑크 음악을 연주하시는 추다의 차지스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그래서 보컬을 맡고 계신 추다혜님, 다혜님 비롯해서 드럼의 다빈님, 그리고 베이스의 재호님, 그리고 시무님 기타를 오늘 멋지게 쳐주신, 그리고 또 퍼커션을 오늘 도와주신 특별히 와일까지 같이 한번 인터뷰를 나눠볼까 해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정말 좀 엄청 신선한 무대였던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음악이 언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추다의 차지스란 이름부터가 굉장히 유니크하거든요. 이름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차지스는 추다에는 아시다시피 저고 차지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추다의 차지들로 하다가 하다가 이제 그 차지, 저희 그 타이틀곡에 보면 앨범에 네. 차지스 차지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네. 그거에서 이제 거의 따온 건데요. 차지라는 거는 순 우리말로 그 어떤 사람의 목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차지야, 네 거야 할 때, 네 거야, 이거는 내 거야 할 때, 내 차지야, 네 차지야 할 때 그 차지를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듣는 분들의 차지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또 이 음악을 꾸린 우리들의 차지다, 이런 뜻으로 해서 또 그런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 차지스. 네, 그래서 차지스, 복수형으로 차지스 이렇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의 차지. 네, 여러분의 차지로 다 가져가라는. 아, 좋네요. 네. 이제 장르가 추구하시는 펑크. 네, 펑크. 펑크인데 이제 굿판의 네. 굿 음악과 이제 접목을 시키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굿판에서도 사실은 어떤 그런 기운을 나눠주고 좋은 네, 기운을 맞아요. 주는 그런 건데, 사실은 저희가 해외 시청자들도 많기 때문에 굿이 정확히 뭔지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히 그 장르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굿이라는 거는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굿은 네. 어떤 의례적인 어떤 그런 행위잖아요. 그쵸. 뭐 어떤 신을 받아서 어떤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을 하자면 길지만 어쨌든 신을 받아서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학습무처럼 돼서 이제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네. 또 그런 예술적인 것만 남아진 굿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신무, 세습무 이렇게 돼서 굿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네. 토속 신앙에서 있었던 어떤 것이고, 샤머니즘 자체는 에이. 그래서 종교라기보다는 종교 이전의 어떤 그런 행위였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쵸.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는 그 예술가의 목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굿도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행위고 예술가들도 결국 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죠. 사람들하고 교감하면서 풀어주는 행위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저는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굿을 선택했고 네. 또 더 날 것이 남아있는 그 굿을 좀 차용해서 음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굿이랑 음악을 잘 버무려 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굿에 대한 설명은 사실 너무 이제 장대하고 방대한 내용이어가지고 예, 맞아요. 어떻게 다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네. 뭐 느끼는 거니까. 네. 지루하다고 지금. 네. 멤버들이 이렇게 네. 제 편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지루하다. 아, 원래 자기 편은 이렇게 네. 그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네, 자기 네. 편이니까. 맞아요. 그쵸. 진짜 그렇다면 그 굿 펑크 네. 부분은 그럼 어떤 네. 부분을 가져오신 펑크는 건가요? 펑크는 사실 뭐 어떤 음악적 형태보다는 저는 이 무속 음악의 펑키함을 네. 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아. 이 안에 정말 그 펑키함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게 그렇게 저 멀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너무 심각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만 꼭 그 굿을 행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 모두가 같이. 네. 그 안에 이제 굿 무가 안에 그 음악성은 굉장히 진짜
그 펑키함이 있고 또 그거를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떠올랐던 부분이 그런 펑키함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음악이 진짜 되게 댄스업을 해요. 되게 그루비하고 맞아요.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어깨춤이 진짜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약간 펑키한 요소와 진짜 어울리는 부분이 있네요. 한국의 소울이랄까 약간.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혹시 실제로 구판에도 가세요 같이? 구판에 가보셨나요 재우 씨? 네 이제 곧 가보려고 이제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이 다빈 씨랑 재우 씨 같은 경우는 구판을 가보지 않았고 심은 씨는 제가 데려갔어요. 아, 네 약간 그리고 체험, 약간 학습에. 네, Y 씨 가보신 적 있어요? Y는 네,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제가 나중에 데려가려고. 다 데려가야 돼요. 진짜 그 구판의 분위기가 어때요? 가면 되게 궁금해요. 저는 안 가본 입장에서. 저는 되게 많이 가봤으니까 이거는 심은 씨가 한번 또 새로 체험해 보신 그렇죠. 심은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곳인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서운 건 없었고요. 막 작두 이런 거 상상했거든요. 아 그렇죠. 대부분 그런 굿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던 곳은 그 강신이 아니라 세속적인 게 아니라 세습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서는 어떤 형식에 맞춰서 그 굿을 버리는데 저는 악기 구성을 되게 유심히 봤어요. 근데 악기가 양쪽에 세 분씩 이렇게 여섯 분이 제주도 굿에서 세 분씩 여섯 분이 계셨는데 이쪽에서 연주했다가 이쪽에서 연주했다가 이제 약간 스테레오로 연주했다가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로도 연주가 되고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거를 실제로 구현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리듬 악기 같은 것들이 있고 네. 이제 무당의 노래를 네. 근데 이제 막 더 올릴 때는 이제 스테레오로 딱 들리고 한쪽에서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오늘 또 사용하셨던 악기가 실제로 굿에서 사용되는 악기 사용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 치워버렸군요. 저기, 네, 저기 그 악기들은 뭔가요?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저거는, 있다면 묵직하네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 이거는 평안도 굿이랑 서울 굿에서 쓰는 방울을 섞어놓은 건데요. 얘가 이제 큰 방울이 평안도 굿에서 쓰는 방울이에요. 이 원래 이 작은 방울이 서울 굿에서 쓰는 방울인데 소리가 이제 섞여 있으면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방울도 쇳소리니까 그렇죠. 소리가 다르거든요. 하나씩만 울릴 때랑 그래서 제가 섞어놓은 거고요. 이건 진짜 실제로 그 무당 분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커스텀 제작을 직접 제작을 해주신 거고 이 애는 이제 그 소리가 맑잖아요. 제주도 굿에서 쓰는 방울이 아니고 이제 종인데요. 요령이라고 하는데요. 요령. 네, 제주도에서는 이제 종을 써요. 그래서 방울 대신에 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노래를 할 때는 이 방울을 제가 이제 무구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실제 그 신방이신 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그냥 구입하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입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노시나 쇠 같은 게 제대로 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그렇겠네요. 네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기타를 구입하듯이 뭐 그쵸. 어떤 뭐 그런 걸 구입하듯이 쉽게 구입할 수 들어보고 없어요. 사야 되고 네 맞아요 악기니까. 맞아요. 정말 아까 연주하실 때도 그 소리가 정말 촥 이렇게 엄청 잘 퍼졌어요. 그 합주 그 모든 악기 속에서도 정말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이렇게 악기 연주하시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일단 그 다혜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민요를 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멤버분들께서는 또 사실은 국악을 전공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심은 씨는 소울소스 활동하시고 재호 씨랑 다빈 씨 다 까데오 활동하시는데 이제 그런 이제 뭔가 서양적인 기반이 된 음악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혜 씨와 함께 국악이 좀 요소가 들어간 음악을 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어떤 점들이 재밌고 다르고 또 어렵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멤버들의 얘기도 궁금한데 처음에 저도 합주하면서 예, 첫 이제 합주 시간이 제가 국악대학을 다시 이제 1학년으로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아까 처음에 굿판을 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노트 필기를 막 하면서 되게 합주를 안 하는데 이게
네 선생님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악기가 나오고 이제 네. 사실 되게 처음에 저도 되게 신선했거든요. 이런 네. 악기랑 이제 소꿉을 이제 뭐 기회도 사실 많이 없는데 그쵸. 그 리듬도 약간 장단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음악에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의식을 하셔서 좀 바꿔서 이렇게 치시나요? 평소 스타일하고 좀 변형해서 치시나요? 아 이번 앨범 하면서는 뭐 크게 한국 장단을 제가 뭐 참고를 해서 하기보다는 예. 뭐 흥을 오히려 좀 더 생각해서 네. 뭐 국악에 이제 흥이 있다고 저도 믿고 있어가지고 예. 뭐 힙합 장단을 치더라도 이제, 예. 이제 노래도 이제 흥이 나오니까 이제 힙합 장단 멋있다 흥을 더 끌어내보자 이런 생각은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약간 그런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이제 녹음하실 때 특히 이제 어떤 이렇게 여러 악기들도 어우러지고 또 이런 다혜 씨의 창법도 어우러지고 하실 때 이제 평소의 녹음 방식과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신경 쓰셨던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이제 아니면 심은 씨랑 재호 씨가 네. 한번 사운드 디자인을 해주신 우리 김재호님께 한번 마이크 네. 드릴게요. 고마워요 추다혜님. 그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악이 섞인 음악을 하고 있지만 네. 그거를 너무 심하게 자각해 버리는 순간 굉장히 뻔한 음악이 돼 버리거든요. 네. 뭐 다들 조금씩 이제 국악과 접목이 된 음악을 해본 적이 있고 어찌됐건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를 오히려 저는 떨치려고 제일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국악 장단 말씀하신 거 그런 시도도 예전에 뭐 해봤고 하지만 네. 별로 좋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양악기로 국악의 장단을 연주하는 게 네.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좋게 안 들렸었어가지고 그냥 우리 거 우리 오리지널리티를 찾는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제가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도 그게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앨범을 쫙 틀어놨는데 제가 그냥 이제 일상생활에 저희 집에 틀어놨을 때 그냥 다른 이제 뭐 스포티파이를 켜놓은 거랑 그런 이질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위화감이 없이 그냥 정말 편안하면서도 뭔가 이런 그루비하면서 이제 다혜 씨의 음색이 쫙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되게 세련되고 감각적이라고 느꼈는데 역시 그렇게 디자인을 하시고 의도를 하셨다니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네 아 그렇군요. 아 사실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제가 제 스스로 저도 되게 앨범을 너무 잘 들었고 이제 발매하신 오늘 밤 당산나무 아래에서 이 앨범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기 세션에서 먼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도 진짜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연주 너무 수고하셨고 또 다음 저희가 궁금한 다른 얘기들은 또 2편으로 나중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추다의 차지스 생기 세션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연주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